하고 있습니다. 15km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나뉘어서 레이스를 펼치는 15km 중등부 레이스입니다. 건대구속중학교, 개문중학교 51, 52를 달고 있는데 역시 개문중학교하고 건대구속중학교 두 팀의 레이스가 좀 관심이 되겠고요. 여자부에서도 건대구속중학교가 상당히 세죠? 네, 그렇죠. 뭐 남자부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이 개문중학교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겠고요. 여자팀에서는 건대구속중학교가 가장 그렇죠. 탄탄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간의 체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중학교 때가 상당히 성장하는 속도가 빠른 때이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선수들은 특히 3학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체격이 상당히 좋고요. 체격 조건이 그 2년에 또 2학년 선수들이랄지 아직 성장을 시작하지 않은 선수들은 상당히 작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 명의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문중학교와 경기 최고, 뭐 한국중학교 등 우승 다툼을 위해서 선수들이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자 중등부 출전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최종, 부산 최종, 경기 등파종 선수들, 순천중학교, 형곡중학교, 여자는 7개 팀이 나왔습니다. 경기 최종 서운중학교, 그 다음에 형곡중학교, 형곡중학교가 지금 남녀 모두 이 육상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구미에서 또 새롭게 창단된 팀인데요. 네. 뭐 구미시라든지 또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렇죠. 선수 육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남자 고등부 레이스가 펼쳐지고 남자 중등부 레이스도 함께 펼쳐지고 있는 장면. 지금 여자 중등부 선수 뒤쪽에 있고요. 남자 중등부 선수 앞쪽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대문 중순간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문중학교 오성윤, 김원혁, 심규현, 김도람 4명의 선수가 15km 구간 4명의 주자로 나서서 마지막 주자 김가람 선수가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단독 선두로 역시 나왔어요. 대문중학교 역시 강한 모습을 올해도 보여주고 있고 바로 대문고등학교가 고등부 레이스에서 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런 후배들이 뒤를 받쳐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문고등학교 출전하고 있는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대문중학교를 네. 졸업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대문중학교 제35회 고등구간 마라톤 대회 중등부 15km 레이스에서 역시 대문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김가람 선수 마지막 네 번째 주자로 결승 테이프를 끊었고요. 오성윤, 김은혁, 심규현 마지막 주자 김가람 선수가 이 네 명의 선수가 다시 한번 대문중학교 우승을 이끌어내는 장면입니다. 역시 뭐 부동의 강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대문중학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남자 고등학교 또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한 번도 해내지 못한 대회 네. 5연패를 대문중학교가 그렇죠. 꿈을 이뤘네요. 자 경기체육중학교의 이제 김민석 선수가 2위로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체육중학교 김태기, 이준서, 손현준, 김민석 선수가 레이스를 펼쳤고 이제 2위로 경기체육중학교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1위는 대문중학교 그리고 2위가 경기체육중학교 마지막 주자 김민석 선수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남중부 2위를 차지합니다. 네, 경기체육중학교는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준우승을 했거든요. 네. 자, 올해는 대문중학교를 꼭 이겨보겠다라는 다그진 의지도 그렇죠. 밝힌 바가 있는데 대문중학교의 아성을 쉽게 넘지는 못하네요. 뭐 하지만 아직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진 레이스, 대회는 계속 있으니까 계속 승부를 펼쳐야 될 그런 선수들이에요. 자, 64번 달고 있는 형곡중학교 마지막 주자 이왕재 선수가 이제 3위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미 형곡중학교는 네. 올해 남녀부 모두 첫 출전인데, 그렇죠. 첫 출전부터 이렇게 3위 국상이라는 아주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고등구간 마라톤 대회 남자 중등부 형곡중학교 마지막 주자 이왕재 선수가 이제 결승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김성훈, 김본규 그리고 마지막 주자 이왕재 선수 결승선 통과하면서 남자 중학교부 형곡중학교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형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김혁찬 코치가 새로 부임이 되면서 네. 학생들을 잘 임서민 선수가 이제 네 번째 주자로 레이스를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건대구속중학교 신수민, 손하빈, 박선하 그리고 마지막 주자 임서민 선수입니다.
역시 건대부속중학교 전통을 지켜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흥중학교와 우승을 다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위로 들어오는군요. 네, 역시 뭐 건대부중이 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썼거든요. 자, 그럼 건대께 좋은 리스펙을 주네요. 자, 건대부속중학교 제35회 포럼부강마라톤 중등부 여자 중등부 레이스에서 마지막 주장 임서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이제 중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입니다. 건대 부속중학교 여자 중등부 우승입니다. 별로 지침이 잭도 없는데요, 임서민 선수. 그렇죠. 네. 전혀 지치지도 않고 굉장히 담담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사실 중학교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또 자칫 무리하면 이 성장기에 다칠 수도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대회를 마음껏 즐기고 또 최선을 다하는 데서 본인들이 충분하게 자부심을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정여자중학교의 송영서 선수가 2위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것이 눈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정여자중학교는 배소영, 박다혜, 오은채, 송영서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상당히 젠 발걸음으로 지금 마지막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신정여자중학교 송영서 선수입니다. 네, 신정여정도 지금 우승 후보답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출발 전까지만 해도 경기 체중이 전력은 약간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네. 자, 4명의 선수가 똘똘 뭉쳐서 지금 준우승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자, 우승은 건대부속중학교 신수민, 손하빈, 박선하, 임서민 선수 4명의 선수였고, 이제 2위가 신정여자중학교 배소영, 박다혜, 오은채 선수에 이어서 네 번째 주자 송영서 선수가 이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많이 지쳤어요, 얼굴 표정이. 하지만 이제 뭐 눈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또 레이스를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네요. 네. 여자 중등부 우승은 신정여자중학교 마지막 주자 송영서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신정여자중학교 배소영 선수가 첫 번째, 두 번째 박다혜, 세 번째 오은채, 마지막 송영서 선수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준우승 2위 신정여자중학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이제 쉬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한 14번 달고 있는 경기체육중학교 마녀국자 김태영 선수. 사실 경기체육중학교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 우승팀이고 또 올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네. 자, 그래도 선수들이 전체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그렇죠. 건대부중과 신정여중 선수들에게, 네. 우승과 준우승을 내주고 말았네요. 자, 최연우, 김소민, 김미의 선수에서 김태영 선수가 이제 레이스를 마무리하고 3위로 경기체육중학교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여자 중등부 우승은 건대부속중학교, 2위 신정여자중학교, 그리고 3위 경기체육중학교의 순으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지금 건대부속중학교 임서민 선수, 4명의 선수가 레이스를 펼쳤는데, 남자 이제 배문중학교 김바람 선수가 지금 레이스를 잘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우승 세레머니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중학생들이 저런 세레머니 펼치기가 쉽진 않거든요. 네. 뭔가 이 준비를 한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자 건대부속중학교의 임서민 선수 결승 테이블을 끊는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여자 중등부 건대부속중학교 임서민 선수, 신수민, 송하빈, 박선하 이어서 마지막 주자 임서민 선수 들어오면서 건대부중이 이번 대회 중등